여기 재밌습니다. 하루 종일 여기서 계속 놀고 있습니다. 계속 체험하는 게 다 재밌어. 아, 다양한 체험들을 이렇게 현장에서 할 수 있어서 이제 또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 보고 하니까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왔었는데 이제 다시 이제 왔거든요. 이렇게 체험을 해보니까 아이들도 좋아하고 학교에서 이런 체험 잘 할 수 없는데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뭐 여러 가지 체험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뭐 50배는 재밌죠. 50배는 학교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어떨까요? 아주 제 기분이 경이로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7살이고 오빠가 10살 있는데 10살짜리 오빠 5살도 매년 오고 있거든요. 네, 이게 되게 좋아하고 과학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저희는 매년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사랑을 전하는 빛공의 색깔피 만들 건데요. 빛이 어떤 모양으로 보이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자, 이걸로 눈을 이렇게 대고 이걸 하면서 친구들에게 카드 들고 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하기보다는 운동장이라든지 잔디밭에 나와서 이렇게 직접 그리고 아이들이 또 가르쳐 주니까 더 귀에 쏙쏙 들어와서 친구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과학은 지식 놀이터다. 아이들이 점점 과학을 깊이 알수록 지식이 점점 많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재밌어요. 여기서 계속 놀고 싶어요. 그리고 수업과가 더 재밌습니다, 여러분. 과학이란 빛이다. 과학은 우리가 문맹이었을 때 우리를 편리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빛이라고 생각해요. 과학은 빛이다. 과학이